안녕하세요. 오미쿠미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잔치국수 만드는 게 어렵다고 좀 요청이 왔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잔치국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치국수 만들 때 육수는 멸치를 볶아서 물을 넣고 우려내면 되는데 그러기엔 멸치도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대신에 오늘은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조미료인 다시다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스 버너를 켜고 물을 700ml 끓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채를 삶아서 잔치국수 위에 올라갈 고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래 볶아야 되지만 볶는 것보다 한 번에 삶는 게 더 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야채가 많은데 야채가 많은 이유는 야채들 채 써는 방법이나 손질하는 방법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야채가 많이 남아서 한 번에 삶아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당근과 호박 그리고 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우선 모든 야채를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파채는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 거고요. 다진 파는 나중에 데코레이션을 올려서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너무 아삭함이 사라지기 전에 야채를 빼주겠습니다. 야채를 넣고 끓여서 채소가 나왔죠? 채소에 간을 해서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다를 3분의 1만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나중에 야채를 양념에 묻혀서 고명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약간은 육수 자체를 싱겁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계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란을 풀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서 풀어주시는 게 잘 풀려요. 천천히 부어주면서 휘핑질을 해주세요. 이로써 육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면을 한번 삶아 볼게요. 국수를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이 익었고요. 찬물에 헹궈서 보겠습니다. 찬물에 헹굴 때는 면에 전분기를 쫙 빼줘야 탱탱해지니까요. 찬물에 많이 빨아주세요. 면이 탱탱하게 삶아졌고요. 고명으로 올릴 야채들을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다진 마늘과 고추를 넣겠습니다. 파중에 반을 같이 넣겠습니다. 간장은 3스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설탕 1스푼, 고춧가루, 낱개가루 1스푼, 참기름 3분의 2스푼, 마지막으로 후추. 지금 참기름의 고소함이 올라오면서 간을 살짝 봤더니 후추의 매콤함과 나머지 야채에 어우러진 그 맛이 너무 좋고 그 뒤를 마늘의 향이 감싸주네요. 어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국수 위에 고명을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 놓은 육수를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면의 끝을 보라.
와, 스팸의 고기향하고 호박의 담백함하고 마늘의 깊은 맛하고 아, 그리고 또 뭐야 파의 그 산뜻한 향 있잖아요. 그리고 당근의 달콤함,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내 혀를 참기름으로 때려주는 와, 냄새부터 막 군침이 나왔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되게 어려운 레시피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해먹어 보세요. 그리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의 매콤함까지 하, 딱이야 딱.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